안녕하십니까. 9월 13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. 좀처럼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벌써 8개월이 다 돼갑니다. 손님이 없어 소상공인들 줄 폐업하고 있다는 소식이 안타까운데 문화예술계도 고사 직전이긴 마찬가지입니다. 전시장이나 공연장마다 발길이 끊겼고 배우들은 무대를 잃었습니다. 윤수진 기자입니다. 춘천에서 6년 넘게 극장을 누비던 배우 한혜민 씨는 올해 겨우 두 번밖에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. 다음 달 중순에 예정된 연극이 하나 있는데 또 연기될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도 연습실에 나왔습니다. 무대를 잃은 배우들은 생계유지 수단을 찾아 전전하고 있습니다. 공연이 없다 보니까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카페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고 6월까지만 해도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지난달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발 확진자가 전국에서 쏟아지면서 희망은 다시 꺾였습니다. 이달 예정된 강원도 문화예술 행사도 90개 중 절반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 나머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박물관과 미술관, 극장들의 문도 모두 굳게 걸어 잠겼습니다. 이 박물관의 경우 올해 3분의 1은 휴관 상태였는데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. 개관을 해도 마음 편한 건 아닙니다. 정성스럽게 전시를 준비했지만 관람객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지난해 반의 반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. 1, 4분기 약 61% 이상 되는 예술인들이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시급하게 지금 바라는 지원 부분은 90% 이상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그렇게 답했고요. 온라인 전시 등 비대면 방식이 떠오르고 있지만 사람 빠진 예술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는 상황. 강원도는 예술계 지원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 전수조사를 통해 유형별 대책도 준비할 계획입니다. 그냥 이번에는 제발 연기되지 않았으면 혹은 그냥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게 조금 상황이 안정돼서 풀려서 관객들을 조금이라도 좀 모셔놓고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